안녕하세요, 김민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작사를 하러 외부 공간으로 나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매번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생각의 막힘이나 그런 작업의 효율성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제가 먹고 싶은 뭐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리고 좀 탁 트여 있는 공간 그런 곳에 가서 작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나가보는 것 같아요. 혼자 나가서 조금 외로운 것도 있긴 있지만 또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또 새해 들어와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앞으로 또 저희 온클래스 애가 어떤 방향으로 또 더 발전할 수 있을까?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오늘 작사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작곡가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워드랑 기본적인 틀을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작곡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작사의 매력은 우선은 창작이라는 것에 먼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내가 쓴 글들이 발매가 되었을 때 그때 들으면서 느끼는 희열은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편의점이나 공공장소에서 내가 작사한 노래가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내가 쓴 게 맞나? 그런 뭐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색다르겠어요. 맨날 뭐 사무실에만 앉아있고 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내가 작사한 노래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온다. 이런저런 뭐 거창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단순히 그건 것 같아요. 내 얘기를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기만족? 뭔가 목표를 이뤄냈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요즘 많이 필요하거든요. 저도 똑같은 일만 매번 하다 보니까 일단 업무 자체는 좀 지루하고 힘들고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중에서 조금이나마 힐링을 찾고 뭔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발매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또 달성해낼 때는 정말 또 뿌듯하죠. 작사는 그런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노래나 뭐 춤, 뭐 작곡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뭔가 몸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에너지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스태미나나 이런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사실 뭐 20대만큼은 못 하거든요. 근데 작사는 이제 글을 쓰는 부분이니까 다른 음악 작업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좀 덜 하다? 그래서 더 오래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나이가 들면서 뭔가 젊은 친구들의 감성을 또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은 뒤처지지 않게끔 뭐 그렇게 해도 좀 세대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면은 이제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조금 더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. 저의 오늘 작업 환경입니다.
멈출 수가 없어 right 멈출 수가 없어 right 멈출 수 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느낌 Baby, I got the power. I got the power. ...하게 뭐 많이 안 하고 고기 위주로만 먹습니다. 맛있어. 작업물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제목은 악당 빌런입니다. 오늘 이렇게 뭐 사무실을 벗어나서 작업을 핑계 삼아 이렇게 혼자 나와서 뭐 캠핑도 하고 했는데 조금은 뭐 외롭긴 했지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실제로 이제 작업도 이렇게 하고 뭐 나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우리 작사반 분들하고 또 수료하신 작사가 분들 같이 또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해서 작업에 대한 얘기나 또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올해는 좀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작사반 경원 선생님하고 같이 또 작업을 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사무실을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공간에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이 곡이 아마 드리핀이라는 그룹이 부르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발매가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 저는 퇴근이죠?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